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네. 항상 능력 주시네. 날 사랑하시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오랜만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된 듯한 느낌으로 부르니까 마음이 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 교회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사라져서 걱정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아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노인들만 많아지는 인구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올포원에서 나섰습니다. CBS 대표 프로그램의 세 분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닥쳐있는 숙제, 출산과 돌봄 특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산과 돌봄은 제가 전문입니다. 네. 제가 애를 낳았던 게 아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이들 제가 정말 케어 잘하거든요. 요즘 이런 목소리가 좀 많아졌어요. 얼른 결혼해서 앱 예쁜 애기 낳아야지 하고 하은 신앙에서 네 그럼 해야죠 결혼이라고 해놓고 근데 아이는 하고 좀 점점점 이렇게 고민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둘만이라도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소리를 그렇죠.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성서학당에서는 그렇게 안 배우셨죠? 모범학생 전에 나오셨는데 네. 성서학당의 미지입니다. 네. 미지. 아, 요즘 계속 미지. 밀고 있어요. 미지를. 네. 네. 미모와 지성으로. 네. 네. 계속 밀다 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네. 성서학당에서는요. 분명하게 배웠죠. 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또 자녀는 상급이고 열매다. 모르는 신앙이 없을 거예요. 그쵸, 마주씨? 알죠, 알죠. 알다마다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짝을 주실 때 이왕이면 물질도 풍성히 주셔서 창조섭리에 맞게 적어도 하나를 키워도 정말 최고로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부터 돌봄센터 그리고 경력 단절 안 되는 일자리까지 모두 완비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아니면 결혼도 자녀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쩜 좋을까요, 목사님? 이런 현실이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네. 심각하다. 그냥 이런
생각이 그냥 확확 그냥 찾아와. 네. 어떠셨어요? 기도 제목 들으시니까.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해야 하고. 그러나 하여튼 뭐 난감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럼 이제 당장 질문이 올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지금 대답은 없어요. 네. 전 고민이에요. 네. 네. 목사님은? 예, 저도 청년들 주례를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방금 우리 마주 자매가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법. 이거를 반드시 기도도 하고 강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CBS 방송국에서 주제를 주신 만큼 이 내용을 전 시청자들이 다 보고 계실 텐데 그 일방적인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지금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결혼도 힘든 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고민인데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또 교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과 돌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답을 찾아볼 텐데요. 김기성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더불어 만나고 그 만남이 내게 만들어놓은 흔적 이런 것들이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나의 의미 있는 타자로 삼는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만남은 결혼에 이르는 만남이라고 얘기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 가야 하니까. 결국 누군가와 더불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사랑을 향한 모험을 떠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랑을 향한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결혼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결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비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연애 시절에 보지 못했던 낯선 면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연애는 시적 순간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산문적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시적 순간은 우리에게 번뜩임을 주죠. 그러나 산문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있는 낯선 모습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커지라고 하는 일종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낯선 것을 나의 사랑 속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 나의 삶과 인식의 지평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매지네이션 속에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던 것들이 세상에 그대로 구현이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또한 자기의 뭔가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멋진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땅에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사 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담과 이브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굉장한 슬픔 속에 잠겨서 눈을 가리고 슬퍼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다고 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던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한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어 있는, 허락하신 하나의 희망의 단초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에덴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대만 출신의 신학자인 C.S. 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동창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유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외적이 침입해 오게 되었는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내면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의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이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가운데 정진규 선생님이 계신데 옹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러합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 통과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르쳐서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우리 집엔 지금 천사 한 분이 와 계신다. 딸이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의미와 무의미도 다 통하는 세계, 그렇죠? 시인으로서 가장 언어에 예민하지만은 나의 말씀들을 다 반납하고 그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출산시킨다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들이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영적인 지평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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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맡은 송태근입니다. 본문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짐을 지라는 말이 둘로 묘사됩니다. 서로 지라, 각각 지라. 두 표현이 다 나와요. 5절에는 각각 지라. 그리고 2절에는 서로 지라. 근데 그 짐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의 이 짐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각각 져야 되는 짐의 분량이 있죠. 그런데 한 인간이 감내하기에는 불가능한 짐의 무게가 훨씬 살아가면서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등장하는 이 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짐을 얘기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 본문만큼 명확한 명령이 담긴 본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에 우리 목사님들이 강례상에 서서 이 본문 들고 막 외치고 주장하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상황은 달라지고 시대는 변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시대와 그 상황 또 그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 전체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 출산 양육에 대해서 확보한 재정 액수가 상당한 높은 랭킹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적인 확보는 국가가 많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가장 출산해야 될 젊은이들에게 그 재정이 흘러가지 않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와 이 수치와 이 흐름이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숫자를 넘어서 뭘 얘기해 줍니까? 예, 그냥 명시적으로 목적은 분명한데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짐은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결혼했으니까 애 낳아야지 네 인생 즐기는 것만이 다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합리적인 질문이 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특별히 국가, 또 일터 모두가 함께 이 짐을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적실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저는 우리 기독교 가치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CBS 방송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괜히 제가 여기 딱 출연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CBS 방송국이 그런 사회의 지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기관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다. 이 주제를 아주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인구 절벽의 시대 앞에 우리 CBS 방송국과 한국교회가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고한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대답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죠? 저도 그걸 잘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1955년생부터 1964년생들을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69년생부터 1979년생을 X제너레이션, 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X세대. 그리고 1984년생부터 1999년생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요. 근데 아마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아마 베이비붐 시대인 것 같고 제가 X세대입니다. 교회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또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솔직히 가슴이 답답해요. 동의가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들이 밀레니얼 세대 젊은이들에게는 똑같은 아마 정서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결혼이 무엇이냐, 또 출산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세대가 너무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가진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 관점으로 무작정 아이를 용기 내서 낳아라 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결혼은 어른과 부모가 되기 위한 기반이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모든 준비가 갖춰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결혼과 출산을 좀 주춧돌로 생각했습니다. 그 주춧돌 위에 뭔가를 하나하나 얹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주춧돌이 아니고 머리돌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결혼을 미루게 되고 또 결혼의 열매로 당연히 나타나는 자녀를 낳는 일들까지 전부 다 미루는 이런 경향들이 아주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간의 그 언약적 관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상호 피차 복종을 통해서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이런 모든 사실들 앞에서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이 결혼의 자리로, 특별히 자녀를 낳는 자리로 모험을 하고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결혼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주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향하여 꼰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로서의 저의 솔직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향하여 결혼을 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자녀를 낳아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기 때문도 아니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삶들이 연출되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 이 결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숙되어질 지점이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 결혼을 하라고 자녀를 낳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타잔으로서 결혼을 한 사람인데 타잔이라고 하면 무지갯빛 팬티 한 장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 결혼한 지 23년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저는 이 결혼과 또 결혼의 과정 속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과 딸들 양육하면서 또 기르면서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되어졌고 더 넓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기 만족과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결혼과 출산의 과정들을 통하여 많이 꺾여지게 되었고 희생과 용서와 긍휼을 배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결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통하여 배우게 되었노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혼에서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의 경험과 인식에만 갇혀 있지 말고 미지의 세계로 내 손을 잡고 한 걸음 나아가보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편함을 뛰어넘는 네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받드는 우리 믿음의 기독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남 중에 만남이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맞아. 그 배우자와 또 함께 키워갈 아이들을 만나는 그 생명의 탄생을 경험한다는 게 정말 참 굉장한 일인데 그만큼 커다란 축복이 있을까 싶지만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르겠고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 어떻게 좀 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설교는 없을까 이런 고민 함께 들 만큼 우리 현실이 참 서글프고 속상하고 답답하구나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제 둘 만나 잘 기르자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 목사님들 결혼하셨을 때 결혼하시고 아이를 처음 딱 낳아서 그 아이의 모습을 딱 보셨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한 가지 질문 더 있어요. 그리고 야 내가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나 이거 절대 진짜 알 수 없었다. 와, 이 아이를 내가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지 목사님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그 아이 봤을 저는 때.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이렇게 순리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라고 봐요. 그 자녀들의 은혜가 있어요. 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죠. 네,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희생하고 이런 거는 부모로서 큰 의미가 없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가져다주는 그 신비 기쁨은 은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아. 아마 애기 아빠니까 네 공감이 막 네. 막 공감이 돼 네. 하나님인지 알 거예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셨으면 뭔데요 뭐예요. 네. 아. 저는 아이 처음 봤을 때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하나는 고맙다. 내 초대에 응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또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다. 이 그 고단하고 힘겨운 여행길에 초대해서 참 미안하다. 너무 철학적이야. 네. 그런 느낌이 네. 처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 아이는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 왔구나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많이 자라서 말썽 부릴 때는 말고 아직 이제 누워서 돌봄을 받아야 할 때 아이 앞에 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장 말랑말랑한 몸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다가가요. 가장 따뜻한 표정과 몸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에게 정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죠.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존재 그 자체로 어른들을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선물로 주신 이 까닭은 이미 세상 사느라고 굳어져 버린 어른들의 마음을 녹여주라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부모와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얘는 스승이구나. 세상 일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철학적이시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자녀 키우면서. 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아까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축복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게 됐는지 지금 시대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네. 오늘 네, 제가
특별 게스트로. 네, 특별 게스트로 또 성서학당의 두 목사님께 올보원식의 레알 질문, 날카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보원 질문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현실적이죠. 네, 그렇죠. 대답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최하위고 꼴찌라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앙인들조차도 이 출산의 문제를 경제적인 이유와 결부해서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 날카롭다. 네, 기자 같으세요. 네. 이건 정부에 뭐 질문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뭐 다 아는 보편적인 대답들이 있는데 지금 세대는 이제 부모 세대보다 삶의 질이 나쁜 최초의 세대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우울하지만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가치 속에 환원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한다. 우리의 욕망 수준은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아이를 낳아도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양육비 부담도 상당히 크고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크고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때 경력 단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나를 뒤처지게 만들지 모른다는 내면적 공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리함, 그런 공포 때문에 우리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모험을 꺼리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랑과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종교적인 신비도 그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분명히 시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이 존재의 용기를 내고 앞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마사초의 그림 속에서 울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단 하나의 희망의 단초라고 하는 게 생명의 어머니로서 그걸 희망으로 딱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런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 고민 때문에 엄마 아빠가 되기를 조금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김관성 목사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던 그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소시켜준 자녀분들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아니면 나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계획, 방향, 뭐 방법 솔직히 저의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결혼해서 이제 또 아내와 저의 사랑의 결과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고 나왔으니 키웠어요. 뭐 이런저런 뭐 방향 계획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니까 사랑해 줄 때 사랑하고 또 혼낼 때 혼내고 그렇게 그냥 뭐 쭉쭉 시간이 흘렀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지호하고 뭐 이렇게 놀아주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아 전사님은 참 지호하고 잘 놀아주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나 즐거워서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크니까 대화가 되고 네. 또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같이 이러니까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우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별로 안 했고. 지우 몇 살 때 그러셨어요? 그게 뭐 이제 초등학교 뭐 이렇게 중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놀았죠. 놀았는데 지우하고 그렇게 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이제 지우가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아빠가 참 좋아.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별 말이 아닌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 그 말이 굉장히 큰 격려, 칭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정해 주신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눈물도 핑 돌고 나는 그냥 살았는데 아들 입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인한 행복? 그런 말들을 고백해 주니까 그게 굉장히 하여튼 큰 위로가 됐고 앞으로 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커서 이제 우리 지은이한테는 그런 고백들을 들었어요. 아빠, 오빠는 엄마를 닮은 것 같고 나는 정서적으로 아빠를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민하고 눈물이 많고 또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그런 좋은 것들을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나는 아빠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 자녀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야 나는 솔직히 전전긍긍하면서 두렵고 공포 속에서 그냥 이 시간을 지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에 많은 은혜들을 이 자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세대, 요즘 우리 젊은이,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결혼은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힘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예비된 은혜가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좋은 아빠예요. 네. 김 목사님 너무 해주실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제 김 목사님 자녀들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나를 키우고 맞아요.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함께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엄마들이 일을 갖고 싶고 자기의 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을 때 사회 속에서 이게 인정이 되지 않고 경력 단절이 되는 면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대가족과 이웃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선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저출산과 돌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 같은 젊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법한 그런 현실적인 지원과 또 교인분들의 도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신뢰를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면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 이제 뭐 흔히 잘하는 이제 속담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네. 아프리카 속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속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서로 짐을 져야 되는 문제가 사실 걸리는 거죠. 근데 그의 그 바른 가치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건 이런 기독교 기관, 특별히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마저도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전 근대적인 아주 그 좀 과거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교역자들이, 여사역자들이 탁월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탁월하지 않아도 평범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분위기가 그냥 자동 사임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요. 네. 이건 굉장히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떠냐면 출산
출산 휴가를 3개월 정도 출산 휴가를 주는데, 또 어떤 여사역자는 자기가 부담이 돼서, 자기가 마음이 부담이 돼서 공동체 폐가 된다라는 그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내고 그냥 출산에 준비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 부목사님들 연령대가 다 30, 40대니까 아기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번에 이 주제를 한번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그 등교 문제가 그렇게 현실적이고 심각한 고통의 문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3일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가 훨씬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엄마들이 아침에 그 애는 어떻게 저기 픽업해야 되고 하는데 그 직장의 현실상 그러지 못할 때 그 압박감 스트레스라는 게 맞아.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교회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와,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강요하고 해서 되는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은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당연한 가치관이 선명이 되고 거기에 설득이 될 때 이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먼저 무브먼트를 하면 사회는 따라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과거에도 교회가 건강한 무브먼트를 일으켰을 때 사회는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별히 자매들의 그 고통에 대한 출산 또 휴가 양육 또 경력 단절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선도적 역할을 우리 CBS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참 너무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좀 성장해 가면서 그런 어떤 제도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식시켜야 되겠다. 또 이런 좀 도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제가 개척을 하고 여덟 커플을 결혼을 시켰는데 뭐 짝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뭐 야 결혼해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8명 우리 부목사님도 했고 우리 전사님도 제가 개척하면서 다 결혼한 케이스인데 그 장로교나 타 교단에서 그 하는 제도 중에 유아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질 않아요. 뭐 그걸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저도 뭐 신학적으로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침례교 목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는 아니더라도 뭐 비슷하게 뭘 좀 해보자 해서 대리 부모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그 부모 옆에 대리 부모로 또 하나 붙여드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권사님 아이들 필요한 거 장로님 아이들 필요한 거 좀 공급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이들 보험을 들어줘요. 아이들 자랄 때까지. 그런 어떤 그 권사님 장로님 또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퍼져가니까 뭐 보험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자기들 뭐 손주나 뭐 자녀들 유모차 사용했던 거 옷 입었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주니까 좋네요. 우리 그 부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이들 키우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보험 들어주시죠. 옷 가져다 주시죠. 유모차 주시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사례비가 얼마 안 되지만은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하나 더 낳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살아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는 일들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제일 결정적인 건 그건 같아요.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집사님들이 결혼해서 누리는 그 삶의 아름다움,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춰질 때 젊은 사람들도 나도 결혼해야지, 나도 부러워서 아이들 낳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러워서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보면 나도 그래. 저럴까 싶어서 예. 또 너무 부정적인 있죠. 모습을 많이 봤어. 네. 그 우선 그 마주씨 목사님 교회로 가서 일단 중매도 받고 세신자. 네. 아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네.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어떤 얘기? 네, 뭐 두 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저런 아주 귀한 아이디어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귀한 걸 배웠고요. 아 현대 사회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 그 정서적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불안감입니다. 끝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고립시켜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나를 고립시키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커뮤는 함께라는 뜻이고 모노스라고 하는 건 선물인데 서로가 선물이 되는 이게 이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우리 김관성 목사님 말씀하신 저 공동체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있는데 고립의 대안으로서의 연대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 교회가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결혼해 하지 마라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문명에 대한 어떤 그 아, 관점을 바로 세우는 일.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고립시키고 있는 이 문화에서 우리는 대안적인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출애굽 공동체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뭔가 다른 삶을 연습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오늘까지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못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예배의 순간을 얘기하는 분들은 되게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온 날 태어나서 처음 온 날 제가 아이를 받아 안고 강대상 위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부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안고 회중석으로 다녀요. 이렇게 그때 회중들은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온 교회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 너무 감동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환영하는 이런 의례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금 희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나누다 보니까 뭔가 희망의 싹들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프로 삼총사 분들 어렵게 모셨는데 2년 다음에 네. 어떻게 이제 좀 적응이 되시죠? 올포원의 분위기가. 오늘 녹음 하시는 걸로 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출산과 돌봄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기성 목사님은 뭘 넣으실까요? 출산과 돌봄은 나에게 있어서 별을 낳는 일이다. 별을 낳는 일. 네, 우리가 다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데 별 하나가 떠오른 걸 보면은 사람들이 전망이 넓어지면서 아름다움을 꿈꾸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출산과 돌봄은 나에게 오늘 주제처럼 이제 제가 정한 주제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다. 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다. 맞습니다. 네. 아,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과 정나원 씨는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먼저 할까요? 네. 출산과 돌봄은 한마디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나와 있으면 저는 아이들이 항상 보고 싶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신 분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빨리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빨리 보고 싶고 안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네. 안 그런 날도 있어요. 안 그런 날도 있죠. 네. 네,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일상적으로 빨리 집에 가. 이거는 네. 아이를 낳아야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 저는 출산과 돌봄 그리고 결혼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기대이다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원래 기대가 없었고 그냥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기대감이 좀 생겨서 기대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는 출산과 돌봄은 한마디로 신비와 기적이다. 출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을 먹는다고 일어날 수 있는 맞아.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신비고 그리고 그렇게 온 생명이 여러 사람들의 사랑으로 맞아. 자라는 거 제도적으로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이것 또한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출산과 돌봄은 한마디로 난 준비됐다. 한마디로 와, 재밌다. 네. 아주 와, 난 준비됐는데. 네. 자, 오늘 끝 인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결혼도 출산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 내는 시간 올포원.